안녕하세요. 이로운 박사입니다. 또 찾아왔습니다. 예, 오늘은 키오스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키오스크의 문제 제기하는 수준에서 끝냈습니다. 그렇다면 키오스크 장점과 단점을 알아야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먼저 키오스크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장점은 바로 인건비 절약입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장님 한 분이 주문을 받고 주방 안에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또 손님이 다 먹고 나가시려면 계산까지 해야 되고 거의 1인 3역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세 그 자영업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거의 사람 한 명분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키오스크를 설치를 하게 되면 요즘에는 식당 외에도 영화관이나 병원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가 아닌 기업에서도 이런 키오스크를 몇 개씩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서도 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바로 키오스크를 두고 있는 것이죠. 이 키오스크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 시간 절감을 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저는 약간 좀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인데 아무튼 꽤 많은 분들께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음식을 만들다가 손님이 오시면 다시 주문을 받으러 나와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키오스크를 설치하면 이런 과정이 생략되는 거죠. 그러면 음식이 빨리 나와서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것인지는 제가 단점을 말씀드리는 시간에 다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뭐냐면 비대면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키오스크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을 대면해서 주문을 하는 것보다는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주문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좀 마음으로 좀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과연 이런 비대면 주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좀 의문입니다. 자,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장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단점으로 뭐가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은 상당히 많거든요. 첫 번째 단점은 바로 어르신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는 접근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맨 처음 문제 제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어르신들이 왜 이 키오스크를 정말 어려워하는지, 어려워하는 수준을 떠나서 거의 두려워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복잡한 스크린 때문이에요. 스크린을 딱 들여다보면 어디서 주문을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워낙 그 메뉴가 많기 때문에 무엇을 눌러야 할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같은 경우는 식당에 들어가거나 햄버거 하나 먹으려고 해도 사실은 포기하려는 분이 많아요. 아예 키오스크가 있으면 가지 않거나 키오스크 앞에 서서 주문을 하다가도 중간에 포기하고 나오시는 거죠. 이처럼 키오스크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점은 뭐냐? 오히려 저는 주문 시간이 더 길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시간이 절감된다는 분도 있는데 제 경험상 그리고 제 주변에서 키오스크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오히려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요. 키오스크 이용 시간이 청년은 얼마나 걸릴까요? 약 1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8분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자, 우리가 1분이란 시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누군가 뒤에서 기다린다고 생각을 하면요. 이 1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평생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사람에게 주문을 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약 20초 정도면 충분히 해결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20초 정도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키오스크를 이용하다 보면 약 1분 정도나 소요된다는 거죠. 거의 3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한번 볼까요? 어르신들 평균 8분 걸린다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카운터에 가서 주문을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예, 아무리 길어도요, 30초 이내면 됩니다. 자, 이래도 키오스크가 시간을 단축시켜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그것은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바로 키오스크를 딱 보면요, 그 스크린에 글자가 너무 많고 또 작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점. 아마도 젊은 사람 같으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될수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현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산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키오스크, 현금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아니죠. 거의 신용카드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현금을 가지고 가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문 절차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는 시간이 걸리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키오스크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 햄버거 먹으려고 갔다가 그 스크린을 보면은 거기에 뭐 절차가 몇 단계는 거쳐야 주문이 완료되죠. 이런 걸 본다면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자, 이처럼 이 시간은 저희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장점과 단점을 기초로 해서 키오스크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